고깃집이다 고깃집. 심지어 보통 고깃집이 아니라는 말씀. 저희 가게는 수원지구대 옆에 위치한 한왕소 전문점입니다.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만큼 고기를 다루는 솜씨가 중요한데요. 딱 봐도 전문가시네. 제 신랑인데요. 17년간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66 세트라고 당일 도축 생고기에다가 육회를 같이 세트로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갈비살, 살치살, 차돌박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부위가 구성된 메뉴로 갈치돌 세트라고 그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천하시는 메뉴를 먹어야죠. 달궈진 불판 위로 올라가는 고기들. 굽기 전에도 예쁘더니 구우니까 더 예쁘네. 아, 그런데 여기 냉면 먹으러 왔죠?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로 파지냉면은 대한민국 최초에서 저희만 지금 이 메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파지냉면? 와, 진짜 처음 들어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호호호호호.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손님께서 기본 상차림에 나가는 파김치를 냉면에다가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엄청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열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냉면은 있는데 파김치를 이용한 냉면은 없다라는 생각에 연구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담을 때는 양념을 버무리고 나서 48시간 실온에 숙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 김치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을 시키면 좀 더 그 아삭한 맛도 있고 그 처음 담았을 때보다 이제 매운맛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단순히 파김치만 맛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닌 파지냉면. 파김치와 잘 어우러지는 육수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답니다. 저희가 그 파김치 냉면에 들어가는 육수는 동치미 육수에다가 또 비법 육수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수는 지금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파지냉면. 면과 고명, 육수 모두 파김치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 유일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파지냉면이 탄생했습니다. 열무냉면, 동치미냉면은 먹어봤어도 파지냉면이라니. 일단 비주얼에서 보고 와 이런 것도 있네, 약간 비주얼에 압도당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개운해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파지냉면 외에 고깃집다운 냉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육회냉면은 한우 암소로 만든 육회가 100g이 올라가서 육회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산더미 육회냉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기에는 냉면, 냉면에는 고기. 보통 고깃집의 냉면은 후식 개념이지만 이곳에선 파지냉면을 먹기 위해 고기를 주문할 정도랍니다. 먼저는 그냥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이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도파민이 폭발할 겁니다. 대체 여기가 고깃집이야 냉면집이야? 1테이블 1파지냉면은 기본, 심지어 1인 1파지냉면까지? 혹시 파김치 안 좋아하신다면 육회냉면도 있어요.
광주 하면은 꼭 가봐야 하는 곳 광주의 1번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